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딱딱한 업무 이야기에서 벗어나 선배 사원들의 살짝 은밀하고 더욱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선배 사원 TMI 시간입니다. 와! 저는 진행을 맡은 MC 이승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현대제철을 대표하는 선배 직원 두 분이 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해철 제선 생산기술팀 고로파트에서 근무 중인 올해 5년차 선민주 전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파트는 주로 선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를 위해서 고로 힐앤매스 밸런스 개발, 연원료 고로 영향 분석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광판매팀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훈 매니저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게 될 이 선배사원 TMI는 바로 이 뽑기놀이를 통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제 MC인 제가 코인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질문볼이 랜덤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질문볼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 코인을 넣어서 첫 번째 질문볼을 뽑아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두 분의 약간 소비 성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제철 입사 후 가장 플렉스한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먼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크게 플렉스 해가지고 집을 마련했습니다. 크지는 않은 집이지만 그래도 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아직 집을 못 샀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마련한 건 화장실 한 칸, 방 한 칸 정도고요. 나머지는 은행이랑 우리 현대해철 사내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갚아 나가려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일이 더 큰데요. 그러면 민주님의 플렉스도 한번 궁금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또 플렉스 하면은 차잖아요. 저는 벨로스터 풀옵션 플렉스 했습니다. 직원 할인 덕에 이제 벨로스터 1.6 터보 풀옵션을 1,000만 원 할인받아서 아반떼 가격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다음번에 꼭 집이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한 분은 집이고 한 분은 차고, 이 현대제철 직원분들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좀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어요. 그만큼 현대제철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제 제가 더 부러워지기 전에 빨리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자랑 세 가지만 해주세요. 강제제철소 근무하시게 되면 서울 1시간 이내에 이제 근무하실 수 있다는 거. 저희가 2주 리프레시 휴가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지만, 그 지금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이나 유럽까지 이제 넉넉하게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 자랑거리는 역시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에는 회사 근처에 맛집을 찾아다니고요. 코로나 시국 이전에 회식이 있을 때도 좋은 데만 골라서 다녔어요. 제 덩치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좋은 것만 먹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출퇴근 시간입니다. 지금 뭐 선택 근로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8-5 근무가 완전히 정착돼서 이제 야근이나 오전 별도 근무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결제를 올리지 않으면 평일 5시 이후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말 너무너무너무 급한 일은 어쩔 수 없이 야근도 하고 추가 근무가 필요하겠지만, 이때도 회사에서는 추가 근무 수당을 잊지 않고 챙겨줍니다. 네, 두 분 다 마치 10가지 같은 세 가지를 각각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 한번 좀 뽑아 보겠습니다. 5년 뒤 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이라는 질문이에요. 5년 뒤, 지금 한 두 분 다 5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 안녕, 34살의 나야. 네, 우선 지금까지 책임 진급을 포함해서 여러 일들을 이뤄오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모든 너가 이뤄온 일들은 이제 선후배의 도움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표하고 회사와 팀을 위해서 일하는 너가 되길 바란다. 파이팅! 네. 나이를 갑자기 말씀하셔서 좀 깜짝 놀랐네요. 네. 괜찮으신 거죠? 다시 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꼭 살려서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동훈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동훈 책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저 5년 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마스크 쓰고 영상 촬영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책임 매니저로 진급도 하고
싱가포르 지사까지 나가셨다니 정말 너무나 대견합니다. 무엇보다 애가 셋이라니 정말 회사에 충성하셔야겠어요. 현대제철에서 지난 10년 동안 즐겁게 회사 생활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남은 회사 생활이 지나온 회사 생활보다 길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 마치 예언을 하듯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이가 셋이라면 정말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셋? 아니요, 지금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요. 이제부터 바쁘시다. 바로 셋 나옵니다. 또 이 영상 두 분께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럼 질문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 요거는 이제 진짜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면접 때 가장 기억나는 질문은 뭐였나요? 답변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 경험을 물어보시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으로는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했을 때 그 회장까지 맡아서 이제 후모임 상태의 동아리를 중앙 동아리로 승격 도전해서 성공시켰던 경험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답변을 할 때 자꾸 면접관님께서 제가 답변한 내용을 자꾸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변이 이상한가 계속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면접 자체가 약간 제가 진실된 내용을 말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면접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BEI 면접이라는 면접이라고 들었습니다. 약간 여러 번에 걸쳐서 검증을 한 네, 맞습니다. 방식인 거죠. 네. 아, 요거 약간 꿀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보실 때 BEI 면접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우 매니저님은 혹시? 저는 임원 최종 면접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현대제철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꼬리 질문으로 그렇다면 중국산 저가 제품을 제치고 현대제철이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제철의 우수한 품질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너무 피상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입사 후에 꼭 알아보고 중국산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찔하죠. 지금도 제가 임원분들께 직보고를 들어가는 게 없는데 다행히 이제 임원분들이 보고 이제 다 같이 웃으시더니 꼭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하시더군요. 시청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때 질문하신 임원분께서 저한테 그 별도 보고를 따로 추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 뭐 따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별도 보고 뭐 추심은 하진 않으셨지만 그럼 이제 입사하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뭐 지금 이게 5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아까 그 5년 후 영상 편지 그때 나올 때 제가 별도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5년을 다음 5년을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혹시 이제 뭐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뭐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면접에서의 어떤 꿀팁 이런 거 좀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면접 준비할 때 계속 셀프 카메라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예상 문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계속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확인을 했었을 때는 이제 나도 모르는 내 습관이라던가 뭐 잔실수 같은 게 보이니까 그것도 고치고 이제 자꾸 틀린 게 보이니까 연습도 더 하게 되고 이래서 좋더라고요. 동우님은? 저는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거는 당당하지만 이제 과장되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까 저처럼 더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면접 보시는 분들이 지원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를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면접에서 본인이나 본인의 지식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면접관 분들은 그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BI 면접 때문에 결국에는 탈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두 선배님들의 이 진짜 경험담이 녹아있는 면접 에피소드와 꿀팁 지금 보고 계시는 구직자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후배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후배가 있는지 그리고 후배가 들어온다면 얼마까지 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어떤 후배든 사실 가리지 않고
어느 분이든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회사에 입사한 정도면 모두들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완전 환영하고, 또 후배가 원하는 메뉴라면 뭐 소고기, 킹크랩 뭐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한도가 없어요. 없어요. 뭐 네, 무제한 물론, 네. 가능하다 계속 할 수 있다. 물론 제 부사수인 경우에. 아 이렇게. 네. 네. 그럼 뭐 동훈님 좀 부담 되시겠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좀 갑자기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책임감 있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신입사원이니까 이제 업무에 미숙한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그건 선배들이 해결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당사자가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알려줘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후배가 좋아하는 거에 다 먹게 해줄 겁니다.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로 가야죠. 그래서 한 달 월급까지는 우리 후배를 위해서 전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한테 허락 받으신 건가요? 아, 그걸 까먹었네. 허락 받고 제가 반드시 한 달 월급 전부 투자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볼까지 뽑고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 선배님 재미나고 진솔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능력 있는 후배님들, 함께 현대제철을 글로벌 1류 철강기업으로 만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료 구매,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대기업인 만큼 이제 재료, 철강 외에도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 조각의 퍼즐이 모여서 거대한 그림을 만든 것이 저희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퍼즐의 한 조각이 되셔서 회사의 발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코로나 시국에 취직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제철에서 일할 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제가 일이 많아서 나눠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빨리 뵙고 싶네요. 제가 소고기 많이 사드릴게요. 채용 전형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실 다른 두 분의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현대제철의 두 분 선배님들을 모시고 선배 사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선배 사원 TMI 시간입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MC 이승주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현대제철을 대표하는 선배 사원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제철 강간품질보증팀 5년차 정대한 매니저입니다. 저희 강간품질보증팀에서는 고객이 요구한 강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고 보증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실 저는 2018년도에 새롭게 신설한 공장에서 국내외 유수의 고객사가 의뢰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설 공장이다 보니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수록 실적 상승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열연 공장 생산 관리를 맡고 있는 3년차 매니저 박경범입니다. 제 직무는 열연 제품 생산 계획 수립에서부터 품질 및 원가 관리, 현장 내 안전 관리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열연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살림살이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진행될 선배 직원 TMI는 바로 이 뽑기놀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MC인 제가 이제 코인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질문볼이 나와요. 그 질문에 나온 답변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코인을 넣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소에 애사심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현대제철 자랑 세 가지만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저는 현대제철에서도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당진제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식주가 모두가 다 해결이 됩니다.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 삼시세끼 밥이 나오고 계절별로 근무복도 지원해주고 일단 사택도 지원을 해줍니다. 제철소 내 곳곳에 이제 헬스장, 샤워시설, 이제 사우나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근무를 마치고 이제 힘든 몸으로 이제 운동을 하기 싫을 때에도 제철소 내 곳곳에 헬스장이 있다 보니 가기 싫은 날에도 억지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님, 사실 저희는 리프레시 휴가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는데요. 지금 10일 정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1년에 또 추가적으로 여름 휴가 1년에 5일 정도는 이제 제도와는 별도로
1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불가능하지만 재작년에 저는 18박 19일 동안 로마랑 이탈리아랑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 길게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좀 도움, 지금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 때 가장 기억나는 질문은 뭐였나요?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과거의 기억을 좀 더듬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직무에 대한 면접도 받았고 회사에 대한 뭐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그때 당시 제가 8시쯤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면접은 가장 나중에 오후 3시쯤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장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예, 아마 한 8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꼭 오고 싶었던 회사라서 계속 초조해했고 긴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면접관님들께서 아, 대한 씨 많이 기다리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마음이 너무 그 말을 들으니까 긴장됐던 것, 초조했던 게 싹 녹아서 면접에 굉장히 잘 임할 수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임할 수 있었던 멘트가 됐네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 한마디가 또 더 이 현대제철에 입사하고 싶은 욕구를 불지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혹시 그 후로도 그 말씀을 해주셨던 면접관님을 회사에서 뵀던 적이 있으셨나요? 안타깝게 따로 없습니다. 아, 따로? 저는 지금 울산 공장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대제철이 사업장도 무수하게 많고 뭐 해외 지사나 법인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마주한 적은 없어도 지금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메신저를 통해서 다들 잘 계신 거를 확인하고 있고 훗날 뭐 마주한다면은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혹시 그분들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뭐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경범님은 또? 현대제철에 왜 지원했냐라는 이제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이지만 이제 면접장에 저 말고도 이제 네 분이 같이 함께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다들 현대제철의 장점, 강점들 얘기하면서 지원 동기를 어필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가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철을 뽑는 제철소가 너무 남자답고 멋있어서 지원했다고 정말 단순하게 대답했고 임원분들이 많이 웃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혹시 그 말고는 뭐 다른 대답은 또 안 하셨나요? 네, 앞선 지원자분들이 워낙 장점들 많이 해결하셔가지고 네. 두 분 다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르게 좀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제철 면접관 분들이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유쾌한 모습도 좀 엿볼 수 있었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두 분이 지금 이제 생각해 보셨을 때 혹시 면접을 임할 때 아 이런 꿀팁이 있다라는 거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경험하기에 면접 때도 그렇고 현업에서도 그렇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현업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유관부서나 아니면 협력사들 아니면 다른 고객사들이랑 부딪힐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부딪힐 일도 많고 뭐 소통할 일이 많이 있죠.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주눅들게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는 눈도 안 좋고 또 뭐 수주를 받는다든지 실적을 따라올 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자신감 하나로 가지고 면접에 임하신다면은 후배 사원들을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들이나 임원분들이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자신감 넘치면서 이제 열정 있는 모습, 패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때 그런 모습들을 잘 어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두 분 선배님들의 면접 경험담과 꿀팁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아, 이것도 할 얘기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입사 첫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혹시 입사 첫날 뭐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울산 공장에 발령받았을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울산 땅을 여태까지 밟아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눈앞에 컴컴해졌던 것 같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고향에서 울산까지 차로 배웅을 해줬었는데요. 캐리어에 옷 몇 가지 그리고 이불 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초반에 선배님들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지금은 잘 정착해서 울산에서 5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울산까지 이게 같이 올 정도면 진짜 약간 찐친
친 느낌이네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네. 이제 울산에서 잘 정착을 하셨는데 그럼 울산 자랑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울산 저희 공장에서 바닷가 해변이 보이는 데까지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주로 그래서 퇴근을 하면은 차를 운전해서 한 10분, 15분 걸리는 해변까지 가서 커피를 한잔 먹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사람들과 뭐 맛있는 고기에 술 한잔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속이 정말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있는 현대제철. 네. 뭐 울산, 사실 울산에는 정말 많은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끔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아주머니들이 현대제철 다닌다고 하면 다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 자부심으로 울산에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울산이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혹시 뭐 경범님은 첫날 뭐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저는 입사 첫날 연수가 끝나고 딱 사무실을 들어갔었는데 다들 이제 작업복을 입고 계시는데 저 혼자만 정장을 입고 딱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딱 제가 간 날이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 엄청 바빴던 시기였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공장 설비 레이아웃이랑 이제 설비 스펙 써 있는 이제 교본들만 보면서 한 3일가량 혼자 방치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입사원이면 딱히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이제 처음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혹시 뭐 그런 느낌이었나요? 네, 정말 딱 이제 신교대 끝나고 자대 배치 받은 이등병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경범님도 한번 당진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공대생분들은 아마 취업을 하시게 되면 대한님처럼 울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각지로 가시게 될 건데 그래도 당진은 이제 서울과 한 시간 거리라는 그런 지리적 장점이 있고요. 또 서쪽에 있다 보니 이제 야경이 아주 예쁩니다. 아, 네, 두 분의 지역 사랑 잘 들어봤습니다. 뭐 저도 지금 저는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만 뭐 출장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아 내가 진짜 철강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실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과 당진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좀 애사심이 샘솟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선배는 되고 싶지 않다. 혹시 경계하는 모습은 있는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선배 사원이 된다면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세를 좀 경계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직급과 연차가 조금 높아지면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지금의 위치에서 만족해서 가만히 살고 싶은 욕구가 들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게 지금은 정말 재밌거든요. 자긍심도 느껴지고 선배 사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품질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주재원도 다녀오고 영업 업무나 개발 업무도 경험해서 다방면으로 저 자신과 회사를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려면 계속 안주하지 말고 선배도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답변이네요. 뭐 경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후배에게는 배우지 않으려는 그런 꽉 막힌 선배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근속연수가 많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제가 윗사람처럼 후배들을 아랫사람 대하는 그런 선배가 아니라 이제 항상 편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두 분 후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방송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요거 박제되는 거 아시죠? 꼭 그런 선배로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볼까지 뽑아봤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두 분 선배님들의 날것 그대로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범님, 함께한 소감 좀 어떠세요? 후배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요. 앞으로 입사하실 후배님들과 함께 일할 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입사하실 후배 사원님들을 위해 인터뷰를 해보니 처음 입사했을 때도 생각나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현대제철에는 정말 유능하고 일에 자긍심을 가진 직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회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사원님들과 앞으로 입사하실 후배 사원님들과 함께 멋진 회사, 최고의 철강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현대제철 화이팅! 네, 저도 두 분 덕분에 무척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현대제철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